인상도 좋고 희봉 씨처럼 뭐든 잘 먹고 좋던데요? 근데 왜 그래요?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. 친구들이 지호 씨 안 좋게 본 것 같아서 일찍 좀 오지. 그리고 여자애들이 살이 얼마나 민감한데 살 빼라는 말은 하지 말지 그랬어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그, 희봉 씨가 내 친구들한테 에스테틱 쿠폰 준 것처럼 나도 헬스장 소개시켜주려고 잘하려고 그런 건데. 나도 알아요. 근데 애들이 다 지호 씨 별로래요. 속상해. 난생 처음으로 남자친구 소개시켜주는 거였는데. 미안해요. 그러면은 내일 다시 한번 만날래요? 네, 이번에는 실수 안 하고 잘해줄게요. 진짜요? 희봉 씨가 이렇게 시무룩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? 고마워요. 저기 그러면 이번에는 무조건 내 친구들 칭찬해주기. 그리고 나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해주기. 알았죠? 알겠어요. 저기 질투 날 만큼 엄청 잘해줄게요. 아, 무슨 질투예요. 내 친구들한테 잘해주는 건데. 아니, 이밤중에 누구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돼지들이 들어가지고 번호를 알려줬어요. 여섯 개. 여섯 개요? 어머, 틀림없이 그 로또네. 아우 세상에. 로또요. 아, 세상에. 아, 저기 저 그러지 말. 그거 있지. 아니. 50만 원에 나한테 팔아요. 아우, 그 좋은 꿈을 미안하지만 그건 좀 곤란한데. 아니, 뭐야. 막공 돼지는 도대체 왜 내 꿈에는 안 나타나는 거야? 가만 있어 봐. 이럴 게 아니라 오늘 토요일인데 얼른 와서 로또 사가지고 와야겠네. 저기, 잠깐만. 저기 만약에 그 당첨되면은요 나 보는 척하진 않겠죠? 그럼요. 다인 할머니한테는 크게 한 턱 쏴야죠. 진짜죠? 그럼 1등 하면은 뭐 할 건데요? 캐비어가 조급하네. 아유, 죄송해요. 회장님, 차 되겠습니다. 오비 써. 잠깐 기다리게. 오늘은 옷을 뭘 입나? 회장님, 오늘 이건 어떠세요? No. 아, 그럼. 이건 어떠세요? No. 죄송해요. 보자 하니까 일을 너무 못하시네. 우리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. 정이 있으니 내 퇴직금은 주지. 고마워요. 하여튼 번호 좀 가르쳐주면 어때가지고서냐. 아니,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? 아니에요. 그러지 말고요. 그럼 저 한 턱 쏴요. 지금요? 30억이 당첨될 텐데. 아니, 그 정도도 못 쏴요? 그래요? 즉석 복권 당첨된 공돈도 있고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. 삼겹살 파티 합시다. 국내산으로. 하여튼 아유, 1등을 했는데 저 궁상은 말이야. 아니, 그게 아니라, 아유, 미세스 궁 아니라 럭셔리 궁. 정말 왜 이러실까? 럭셔리 궁이야? 효정, 정민, 윤주니까 이름 일일이 다 기억해서 불러주고요. 무조건 자상하게 칭찬도 많이 해주고, 그리고 앉을 때 의자도 빼주세요. 아, 의자까지 빼주라고요? 아, 그거 좀 과한데. 아, 왜요? 자상하면 할수록.